근데 이 아스타잔틴의 항산화력이 얼마나 강하면 아주 미세한 혈관이 모여있는 눈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역시 흥신 소장님이 항산화라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눈은 특히 인체에서도 노화 속도가 상당히 빠른 기관이고 빛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네. 그래서 눈에도 항산화 성분이 충분히 전달돼야 망막의 아주 작은 미세혈관까지 지킬 수 있는 건데요. 이 아스타잔틴의 항산화력이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 코엔자임 Q10의 네. 800배에 달하고요. 비타민C와 비교하면 6,000배에 달하는 항산화 성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C의 6,000배라고요? 6,000배. 와. 굉장하다. 놀랍죠. 그래서 아스타잔틴은 다른 항산화 영양소가 침투하지 못하는 망막 미세혈관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고요. 항산화 물질을 전달해서 혈류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건데요. 제가 이 과정을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여기노인 비커를 망막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우리 망막은 그 외부에서부터 혈액 장벽을 통과하기까지 이중 잠금 장치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층이 망막 외부부터 이중망막 혈액장벽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쪽에 먼저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C를 투여해볼게요. 비타민C가 들어가다가 말았습니다. 네. 아예 못 들었어요, 의뢰인. 그죠? 네. 보시다시피 비타민C가 망막 외부까지는 도달을 했지만 이 망막의 혈액장벽을 통과하지는 못했죠. 그럼 반대쪽에 아스타잔틴을 투여하면 어떨까요? 아, 궁금합니다. 아스타잔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우와. 와. 끝까지 다 들어가 버렸는데요? 완전 네. 통과했네. 네, 보시는 것처럼 아스타잔틴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혈액망막 장벽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으니까 눈 혈류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아스타잔틴이 체내에서 스스로 합성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보충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 거죠. 너무 신기해요. 아스타잔틴? 그거 왜 챙겨야 하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아스타잔틴이 망막 끝까지 도달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아스타잔틴은 체내 세포막으로 쉽게 흡수될 수 있는 지용성은 물론 수용성까지 갖춘 특수한 구조라서 아무리 좁은 혈관이라도 끝까지 안전하게 영양 공급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서 망막혈관이 얼마나 좁은 곳인지 제가 눈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망막혈관이요? 네. 이 위에 있는 혈관을 우리 몸에서 가장 두꺼운 상행 대동맥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혈관의 지름이 건강한 사람의 기준으로 약 3.5에서 4cm 정도 됩니다. 와. 그런데 바로 아래에 있는 이 망막혈관은 어느 정도인지 보이시나요? 오, 실천혈관으로. 위에 동맥과 비교를 하니까 엄청나게 얇습니다. 네. 저렇게 가는 혈관이 있구나. 실제로 우리 망막에는 이렇게 수많은 미세혈관이 존재하는데 이게 또 굉장히 얇은 내피세포로 되어 있어서 쉽게 좁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스타잔틴은 특수한 구조와 항산화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혈액망막 장벽을 뚫고 망막세포에도 항산화 성분을 공급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눈에 저렇게 얇은 혈관들이 있는데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와, 이건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인 36명에게 아스타잔틴을 섭취시켰더니 섭취 4주, 즉 한 달 만에 혈중 아스타잔틴 수치가 1680%까지 증가했다는 연구가 있고요. 그 결과 망막에 있는 미세혈관의 혈류량이 좌는 10.7%, 우하는 9%까지 증가하면서 유의하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